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선아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더위에 지쳐 입맛이 없을 때 양파를 많이 넣고 양파 김치 볶음밥을 해 드시게 되면 탁한 혈액도 맑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내장 지방이 쑥쑥 빠진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맛이 최고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면역력도 높여줄 수 있고요. 면역력 높이고 내장 지방 빼줄 수 있는 양파 김치 볶음밥 해 먹은 과정 우리 빛나와 함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양파 김치 볶음밥을 할 겁니다. 양파와 김치를 썰어 볼게요. 양파는 아주 큰 겁니다. 두 손으로 했을 때 한 줌 되는 크기 318g 짜리입니다. 이걸 썰어 줄게요. 썰은 양파를 접시에 담아두고 묵은 김치인데 너무 짜서 한번 헹궈졌습니다. 이것은 길쭉길쭉하게 자른 김치인데 이 쌀컵에 꾹꾹 눌러서 한 컵입니다. 이것도 잘게 썰어줄게요. 이 썰은 김치도 한쪽에 이렇게 놔줄게요. 김치의 양보다 양파의 양이 배는 되죠? 그렇지만 김치도 생배추라면 오히려 김치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파가 보기에 많으니까 양파 김치 볶음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동 오징어인데 140g 정도 되는 손질된 오징어입니다. 잘게 썰어주세요. 2-3cm 정도로 되게 해서 채취듯이 썰어주세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도 맛을 위해서도 오징어 한 마리 넣을게요. 매콤한 맛을 위해 두 개만 넣을게요. 청양고추 잘게 썰어주세요. 마늘 위에 청양고추 올려놓을게요. 이걸 가지고 볶음밥 시작해볼게요. 팬이 좀 달궈지면 기름을 적당히 한 두 스푼쯤 넣으세요.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은 40g 정도 얼린 마늘입니다. 마늘이 타지 않게 기름에 잘 볶아주면 마늘에서 단맛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불을 좀 약불로 줄여주세요. 김맛. 이때 양파를 다 넣어주세요. 양파가 습기가 많으니까 센 불로 해서 약간 익을 때까지 볶아주면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오죠. 마늘이 투명해졌어요. 이때 김치를 넣고 김치가 단맛이 날 수 있도록 양파와 잘 볶아주세요. 이때 오징어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센 불로 빠르게 볶아주세요. 오징어가 다 익은 듯이 보이면 170g 되는 냉동밥 녹였어요. 두 그릇 넣어줄게요. 야채의 양이 밥의 양보다 3배는 많죠? 이게 싫으시면 한 공기 정도 더 넣으세요. 저는 꼭 이렇게 먹습니다. 자, 밥이 김치와 야채들과 잘 섞어지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타진 않습니다. 센 불로 해도. 고추장 한 스푼을 넣어주고요. 굴소스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아이고 이뻐 오래기. 빛나. 습기가 있어서 센 불로 해도 계속 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습기가 어느 정도 말랐고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김치볶음밥도 약간 단맛이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 아니고 원당 2 티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럼 맛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원당이 잘 섞어지게 볶다 보면
밑에가 누를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때 바로 불을 꺼주고 참기름 적당히 통깨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한 두세 스푼 넣어줘도 됩니다. 통깨는 매일 한 수저씩 먹어주면 피도 맑아지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책도 쓰고 하신 분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집에서는 검은깨를 먹고 참깨는 병에 넣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기름이 좋다는 얘기죠. 이제 그릇에 퍼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인분 밥을 가지고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저는 4번, 5번 먹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양이 줄고요. 그리고 이 밥은 다이어트 밥이거든요. 쑥가루, 당근, 병아리콩이 들어간 다이어트 밥입니다. 그래서 한 끼 먹을 걸로 두 끼 이상 먹을 수 있어서 탄수화물 양이 줄기 때문에 볶음밥도 이렇게 해서 자주 먹게 되면 내장지방 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제가 먹을 밥을 이렇게 공기가 작으니까 야채도 많고 하니까 꾹꾹 눌러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리면서 맛을 알려드릴게요. 170g 정도 되는 공깃밥 두 개를 가지고 양파 김치 볶음밥을 했는데 4공기가 나왔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이거 한 6끼 정도로 먹을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이 한 공기 다 먹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걸 냉장실에 놔두면 이게 있는지를 까먹어서 그냥 오래 놔둬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면 항상 냉동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데워 먹으면 똑같이 맛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버리는 일이 없어 너무 좋고요. 한번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걸 이렇게 해놓으면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이 밥을 이제 뚜껑을 덮어서 냉동고에 넣을 거고요. 이건 먹어볼게요. 조금 예쁘게 먹어보려고 접시에 쏟았습니다. 예쁘죠? 간도 딱 맞고요. 요즘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더울 땐 이렇게 김치볶음밥 약간 조금 강하게 해서 먹으면 입맛 없을 때 제격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갑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름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입맛도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나쁜 탄수화물을 이렇게 찾게 돼요. 그 힘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아주 많이 짜진 않아도 약간 단짠하게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서 샐러드 조금 먹으면 짠맛도 희석되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에 나쁠 정도로 많이 짜진 않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밥의 양이 정말 줄어서 더군다나 이 밥은 다이어트 밥이라서 오늘 170g짜리 한 공기였죠? 그 한 공기를 다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데 거기에서도 나눠졌으니 그리고 영양은 단백질이며 비타민이며 여기에 어떠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해놓고 냉동 보관했다가 너무 힘이 없고 밥 먹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화 돌려서 배달음식 시켜 먹게 되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냉동고에 이렇게 요리해놓은 게 있으면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됩니다. 집에 김치가 있으면 양파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꼭 드세요. 그러면 내장지방 쑥쑥 빠집니다. 제가 먹는 것은 혼자 하고요. 꼭 양파 많이 넣고 김치 볶음밥 해서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이쁜 빛나와 또 봬요.